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드디어 옥스윙 서바이벌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스테이지 1 입문자를 위한 입문 프로젝트. 저는 골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어떤 특정 자세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입문자라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되고 잃지 말아야 하는 게 바로 본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골프를 배우려고 미리 예습을 했거나 아니면 모처에 찾아가서 레슨을 받을 때 항상 처음에 배우는 건 어드레스, 뭐 셋업, 준비 동작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뭐 그립은 어떻게 잡아야 된다, 자세는 어떻게 서야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러한 금지 조항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얘기를 계속 들으면 내 몸은 경직되고 부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움직임의 본능은 상실되게 됩니다. 이 입문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지구상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식하게 골프를 하는 분들에게는 와, 저건 너무 독특하게 접근하는 거 아니야? 저건 완전히 똘끼 부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저와 함께 입문을 시작을 하신다면 정말 깨어있는 생각, 여러분의 자아를 잃지 않고 골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가장 마음 아픈 게 여러분이 골프라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지금껏 그렇게 자유롭게 뛰어놀았고 자유롭게 공을 던졌고 자유롭게 몸을 피했고 빠르게 뛰었고 이러한 동작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행운합니다. 골프를 처음 시작하면서 옥 선생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시작한다는 건 정말 특별한 혜택을 받으시는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지 1에서부터 스테이지 7까지 있는데요. 스테이지 1은 입문자를 위한, 그리고 스테이지 7은 상급자를 위한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오면서 저와 7단계에서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이 어떠한 골퍼가 되어 있는지 정말 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믿음은 점점점 단단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옥 선생이 결심하고 만들었습니다. 입문자부터 상급자에 이르기까지. 그중에서도 이 입문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선사할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입문 프로젝트, 정말 깜짝 놀랄 준비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